이길가다가탁이지나가는사람붙잡고비트코인은화폐입니까뭐옆동네채굴장뭐김반장이나강의사박씨나하는양반들이뭐죽이고싶겠죠아니뭐여러분제가뭐비트코인을뭐옹호하려고뭐그러는게아니에요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고급지식을쉽게알려드리는돌아온고지킥의건희입니다반갑습니다블록체인시리즈두번째제가저번영상에서블록체인에대해서얘기를했었죠제가최근에블록체인시리즈를나름대대하게기획을하고블록체인영상을탁업로드를하였습니다근데그게벌써이제4,5개월이지났는데그때당시저는이제블록체인영상을올리고이신나게이비트코인영상을작업하고있었는데갑자기이비트코인의가격이야예상치못했어요물론저는그비트코인가격이내려갔다고해서기분이나쁘다거나시계물렸다거나뭐그런건절대아닙니다단지내가영상을올릴때그주제가이제인기가많아야좋은데이분위기가근데그무엇보다도이비트코인영상을작업할맛이안나편집에손이안가뭐제가뭐물렸다거나응업비트를뭐지웠다거나그런건아니고이시리즈에서는이가격얘기는절대하지않고이순수하게그기술에대해서만얘기를하기때문에 아무튼블록체인시리즈의두번째영상이전영상에서는이블록체인이라는이나의기록이안전하게보관되는보관함이야기를했었다면그보관함을기반으로만들어진첫번째프로젝트비트코인에대해서얘기해보려고합니다그리고영상후반에는이몇몇떠도는이야기들에대해제개인적인견해도한번이야기해보겠습니다또이비트코인이역사와관련해가지고뭐사토시나카모토라는이익명의사람에게개발되었다거나아니뭐11년전에뭐비트코인만개로피자를주문했던사람이있었는데지금가치로뭐3,000억이니4,000억이니뭐아주이런흥미로운얘기들은잠시뒤로미루어두고이번영상에서는이비트코인이하고자하는것그리고이기술적으로어떻게이루어내고있고이후목표로하는것은무엇인지를집중하여한번이야기해보도록하겠습니다바로가시죠렛츠고일단비트코인이나온2008년보다좀더넘어와서2017년으로한번가보겠습니다이때는본격이비트코인얘기가이 KBS 뉴스에많이나오던때인데난데없이뭐이런논쟁이생깁니다비트코인은디지털화폐다아니다이거가상화폐다아니다이거뭐암호화폐다아니면뭐화폐라는말뭐자체를쓰면안된다니뭐가상화폐는뭐좌파라니뭐우파라니얘기가많았는데셋다비슷하게들리죠그래서이걸잘정리한사진이있더라고요그래서이걸가볍게보고시작해도좋을것같아요디지털화폐는큰범주로서우리가쓰는만원이만원이이컴퓨터안으로들어가면은일단은디지털화폐라고한답니다그리고걔네중에이특정가상공간에서거래가되면은가상화폐라고한답니다내현금천원이이컴퓨터안으로들어가서디지털화폐가됐는데그게이제도토리가된거죠도토리5개를쓸때마다이내감정을대신표현해주는그런 BGM 한곡을살수가있는거죠그리고그런뭐디지털화폐안에뭐특정공간에쓰이는가상화폐안에뭐암호화니블록체인암호화니기술을이용해서거래되는화폐가암호화폐라고한답니다근데사실뭐이런거는뭐그냥재미로만보시고이 IT 기술을이쉽게전달하는유튜버들말고는굳이알필요가없다고생각을합니다허니님그럼암호화폐말고뭐가상화폐나디지털화폐는암호화기술을안쓰나요얘네도씁니다한개도아니고뭐2중3중으로쓰죠뭐공인인증서니뭐세이프트랜잭션이니뭐자기들책임안지려고뭐여기저기서가져와가지고뭐2 3중으로돌려놨죠근데비트코인이딱나와가지고뭐가상화폐니암호화폐니하는데여기서우리가저쪽페이스에말려들면안됩니다주목해야될거는공교롭게도셋다이전미사가화폐로끝난다이비트코인이라는애가나와가지고뭐아직뭐화폐냐아니냐논의도되지도않았는데저기한쪽에서막어무슨화폐냐가지고막싸우고있어요아이놈들이화폐라는범위로은근히이제비집고들어오려는시도이게엿보인거죠그리고이시도가어느정도먹혀들어가고있는걸로보입니다이길가다가탁이지나가는사람붙잡고비트코인은화폐입니까물어보면은할텐데일단뭐헷갈리면성공한겁니다그죠그래서이비트코인은어떤형태든이화폐가되고싶어하는것같습니다이화폐가뭘까요가령우리는원하는물건을살때이돈을내고구매를합니다돈이화폐죠예전에는어땠을까요예전에는이원하는물건을이곡식으로도사고곡물로도사고그러다가뭐어이아들내미뭐장가한번보내려고어이목돈들어갈일있으면은아이구야아이구야뭐동물한두마리로되겠습니까동물은하나는가져와야되는데이동물이라는게그자체로도가치가있기때문에거래하기는참좋은데이정확한측정이어렵죠야지금내가뭘살라고이말세마리를데리고왔는데이세마리까지는안줘도될것같고이한 2.5 마리정도면될것같은데한마리를이반으로나눌수가없습니다야이거화폐가좋은것같긴한데일단가볍고이잘게좀쪼갤수있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나온 게 이 조개 껍데기. 이걸 가지고 화폐다. 사람들이 곡식이나 동물 대신에 이 가벼운 조개 껍질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자 한 거죠. 다음날 이 네 말 이 세 마리를 데리고 와다가 이 조개 껍질 세 개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조개 껍질 세 개로 다시 말 세 개를 샀어요. 야 이게 되네. 이거 무겁지도 않고 단위가 있어서 딱 좋네. 그리고 이제 내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서 이 축사에 있는 모든 말을 조개 껍데기로 바꿨습니다. 근데 다음날 이 옆 동네 소문이 다 나가지고 야 이 조개 껍데기 3개를 주니까 말 3마리를 줘? 하니까 뭐 옆 동네 채굴장 뭐 김반장이나 아니면 뭐 장의사 박씨나 하는 양반들이 뭐 돌이나 동물 뼈 가지고 이 조개 모양을 기가 막히게 흉내를 냅니다. 이 갑자기 마을에 이 조개 껍데기가 뭐 몇십만 개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야 응? 내가 어제 집살라고 말 100마리 팔아서 이 조개껍데기 100개를 딱 이렇게 손에 쥐었는데 야 지금 보니까 이걸로 뭐 치킨 한 마리도 못 사먹네. 이때부터는 화폐의 중요한 특징 하나가 따라다니게 됩니다. 바로 신뢰라는 거죠. 말은 이 화폐로 썼을 때 말은 그 자체로 쓸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 백과사전을 딱 보니까 이 조개처럼 갑자기 하루아침에 어? 이 번식이 왕성해질 수가 없어요. 어때요? 신뢰가 다 가죠. 반면 이 조개가 화폐가 되면은 이 조개 자체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신뢰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은 아 이거는 우리가 동물이 무겁기 때문에 편하게 쓰려고 우리끼리 만든 화폐야 이런 공동의 약속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조개는 화폐로 쓰일 수가 있는 건데 이 조개는 신뢰성을 부여하기가 아주 힘든 거죠. 아 그러면은 화폐는 신뢰구나 해서 이후로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신뢰가 훌륭한 이 금, 은 이런 애들이 쓰이다가 이 국가의 형성과 기술의 발전 그리고 국가가 내뿜는 이 탄탄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이 쓰시는 현금들도 생각해보면은 그냥 종이죠. 이 종이로 내가 붕어빵을 사먹을 수가 있는 거는 한국 정부가 한국은행이 보장한다 라고 이 신뢰를 여기다가 주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 정부는 믿을만 하잖아요. 공무원은 완전하잖아요. 근데 세계 여러 곳에서는 종이 돈이 이 조개 껍데기 취급이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긴 합니다. 믿고 있던 정부와 중앙은행이 이 돈을 잘 관리를 못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닭 한 마리를 살려면은 이제 이 정도 종이 돈을 내야 되는 건데 어질어질하죠. 그래서 이 돈으로 이 공예를 하면은 이게 조금 더 돈이 된다고는 하는데 이 보고 있자니 몸 한쪽이 뭐 저릿저릿한데 이 신뢰가 있다고 믿었던 정부나 은행이 이 신뢰가 나락을 가면은 이들이 보장하던 화폐도 같이 간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화폐는 신뢰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아니 코니님 근데 저 지금 뭐 비트코인 영상 들어왔는데 저희 지금 뭐 어디에 있는 거죠? 하실 텐데 제가 좀 길을 좀 알려드리면은 제가 영상 시작할 때 이 비트코인은 화폐가 되려고 한다. 과연 될 수 있을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화폐라는 게 뭔지 알아야 이 비트코인이니 얘가 뭐 화폐가 뭐 될지 말지 가늠이 된다 해서 이제 화폐 얘기 중이긴 한데 그래서 화폐는 일단 이 신뢰를 밑바탕에 깔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과연 비트코인은 신뢰가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이 만원짜리 지폐나 달러 그리고 뭐 넷마블 캐시, 메이플 캐시, 도토리 그리고 뭐 비트코인 이 신뢰성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이 각각 신뢰를 주는 주체가 국가, 정부, 커뮤니티나 뭐 회사 그리고 오픈소스 컴퓨터 코드 어떠십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뭐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 보자면은 사람, 컴퓨터 아니 뭐 여러분 제가 뭐 비트코인을 뭐 옹호하려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시각으로도 한번 봐보자 이거죠. 여기서 이 살짝만 조금 더 변형을 시켜보면은 감정이 있는 무감정 이름은 어떠십니까? 이 화폐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 신뢰를 대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아니 뭐 여러분 제가 뭐 기존 화폐를 뭐 억지로 뭐 평가 절하하려는 게 아니라 물론 이 똑똑하신 이 나라님들께서 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정책으로 신뢰를 주는 것도 좋지만 이 컴퓨터도 이 신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모든 게 공개가 되어 있고 감정도 없고 이 친인척 뭐 학연, 지연, 흡연 뭐 그런 커넥션도 없고 그냥 이 법대로 진행하는 측면에서는 그 공정함이 이 신뢰가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만 이 화폐에서 이 신뢰라는 거는 아주 중요하고 이 밑바닥이 그냥 깔고 들어가는 거고 이 현대에 들어서는 이 화폐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조금씩 명확히 정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치의 측정, 교환의 매개, 가치의 저장 이 세 개가 충족이 돼야 된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쓰는 이 원화는 어떨까요? 우리가 떡볶이를 사 먹을 때 말 2.5마리 이렇게 사면 불편한데 2,500원 하면 편하죠. 가치가 측정이 되고 그걸 교환함으로써 떡볶이를 사 먹을 수가 있고 내가 2,000원을 들고 있으면
원화는 한 달 뒤에도 2,000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가치의 저장, 원화는 화폐가 맞죠.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어떤 걸 측정할 때 뭐 전문용어로 뭐 사토시라고도 하죠. 뭐 0.00001 단위까지 측정이 아주 상세하게 되고, 어떤 걸 교환할 때 비트코인이 사용이 되냐, 이 모든 곳에서 사용되지는 않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죠. 대표적으로 뭐 페이팔이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했다고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페이팔이 결제할 수 있는 거는 이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교환의 매개 역할도 어느 정도 이제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치의 저장. 오늘 내가 2,000원의 비트코인이 있는데 한 달 뒤에도 2,000원일까? 야,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2,000원이 뭐 500원이 되어질 수도 있고, 7,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누구 말 맞다나 뭐 디지털 쓰레기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조금 상대적이죠. 내가 미국 시민이라면은 뭐 달러보다는 뭐 장기간이든 단기간이든 가치 저장을 수행하지 못할 확률이 높고, 내가 만약 이 전쟁 중인 나라의 시민이라면은 자국 통화보다는 이 단기적으로 가치 저장을 더 잘 수행할 확률이 있는 거죠. 화폐처럼 보이면서도 이 가치를 진짜 잘 저장할 수가 있나, 아니면 데이터 쪼가리인가 하면서 사람들이 농담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비트코인 역대 차트인데, 이 부분에서 내 현금이랑 비트코인이랑 교환을 하신 분들은 가치 저장을 잘 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 부분에 사신 분들부터는 이제 비트코인은 데이터 쪼가리다, 또 이제 여기서 사신 분들은 다시 이제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다, 이제 또 여기 근처에 사신 분들은 이제 비트코인은 디지털 쓰레기다,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이 종종 이 투기성을 보이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언젠가는 안정적인 가치 저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 화폐인 듯 화폐 아닌 듯 이런 특징들을 탁 가지고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 탈주강화라는 아름다운 수식어를 앞에 내세워가지고 비트코인도 화폐다, 뭐 달러도 대체하고 원화도 대체하고 뭐 유로도 대체하고 뭐 탈중앙으로 뭐 기계적인 신뢰를 믿고 가자 하고 나왔는데, 뭔가 세상 분위기가 이상하죠? 예를 들어 한 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화폐가 있어요. 근데 뭐 갑자기 새로운 탈중앙화 화폐가 나왔다면서 너네 거 쓰지 말고 이거 쓰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기 나라 화폐를 못 믿고 점점 하나둘씩 이 화폐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나라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화폐 이거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죽이고 싶겠죠? 그래서 각 나라들이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물론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 P2P 방식으로 이 암호화폐를 이 교환의 매개로서 사용하는 것은 막을 순 없겠지만, 나라에서 밴을 시키고 법으로 막아놓으면은 사실상 널리 퍼지기 힘들게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죠. 그래서 이 암호화폐 업계는 타겟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달러나 위안화나 유로같이 이미 규모가 좀 있는 이 강력한 화폐한테 뭐 대들고 뭐 대체를 하니 많이 했다가 크게 혼났죠. 근데 탁 옆에를 보니까 이 반짝이는 무언가 있습니다. 아까 화폐의 조건이 3개가 있었죠. 이 신뢰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그 위에 가치의 측정, 교환의 매개, 그리고 가치의 저장, 이 3개를 완벽하게 충족하지는 못하는데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화폐가 있었어요. 바로 금이죠. 이 금 같은 경우에는 가치 측정이 가능합니다. 공식 가격이 있고 그램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교환의 매개 부분에서는 조금 애매하죠. 뭐 편의점이나 시장에서 뭐 금 1g으로 뭘 사먹기는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다른 나라로 금 뭐 몇십억 원어치를 보내야 할 때 운반도 쉽지 않고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되고 돈으로 바꿔먹을 수는 있죠. 금은 이 가치 저장 능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내가 금 1,000만 원어치를 사놓으면은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이 1,000만 원어치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보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은 뭐 4,000년, 5,000년 전부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나름의 그 화폐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도 그 금이 어느 정도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이 5,000년의 역사 자체가 이 화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신뢰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에 몰려있는 돈은 11조 6천억 달러 정도인데, 하나로 하면은 뭐 1경 3천 뭐 900조 뭐 이렇게 나오는데, 비트코인은 이 상대를 명확히 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이 달러나 유로들은 이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이즈도 크고 너무 강력합니다. 근데 만만한 금, 얘는 뭐 국가도 없고 이 구닥다리 구식 금부터 일단 잡자. 오케이, 상대가 명확해졌습니다. 비트코인은 작전 2, 디지털 골드 라는 걸 내세우면서 금을 정조준하기 시작합니다. 금도 사실 이 화폐의 성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 세 개를 모두 충족해서 자유롭게 사용되는 건 아니니까, 뭐 편의점 갈 때 이용되는 화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화폐의 조건을 만족하니까 돈이 뭐 11조 달러, 1경 원이 넘는 전 세계 사람들의 돈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이 편한 쉼터가 되어주더라. 금은 특히 이 중에 이 스토어 오브 밸류라고 하는 가치 저장 목적, 내가 돈 1,000만 원을 금으로 바꿨을 때 몇 년 뒤에도 잘 유지가 되더라, 이 세상에
얼마나 이 불안한 돈이 많으면은 이 가치만 잘 보존해줘도 이 화폐라는 축에 낄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어? 그럼 어떻게 이 금이 이렇게 오랫동안 가치 저장 수단으로 굳건히 있었을까? 물어보니까 희귀하대요. 뭐 부식도 잘 안 되고 강도가 너무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고 이 널리 통용돼서 안전하고 중요한 거는 그 물량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이 파내기 쉬운 금은 대부분 파냈고 앞으로 뭐 20년 정도면은 뭐 지구내 금이 고갈된다 라는 얘기들도 있죠. 제한적인 자원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세계에서 사용하는 지폐들은 계속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제한적이지 않아요. 근데 금은 물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 계속 찍어내는 각 나라의 화폐가 이 물량에 제한이 있는 화폐가 불안할 때마다 이 물량에 제한이 있는 화폐로 잠시 바꿔놓으니 그 가치가 보존이 되더라. 비트코인은 이러한 금의 특징들을 잘 살펴보고 이 장점들을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금의 이런 특징을 보고 이 물량의 제한을 두기 위해 비트코인의 총 개수를 2100만 개로 제한을 시켜놓기도 했죠. 이 물론 이 비트코인이 금의 화학적인 이런 성격들을 가져오진 못했지만 여러가지 단점들도 많이 극복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이 금 800억 원어치를 유럽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럴 때 금은 아주 운반이 힘들지만 이 비트코인은 800억 어치를 10분이면은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또 그 800억 원어치의 금이 다 실제 금인지 녹여서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 금으로 제대로 타겟팅을 해가지고 금에 몰린 저 돈이라도 일단 조금만 가져와 보자. 만약 이 돈 중에 10%라도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금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이 금의 여러 가지 장점은 살리고 단점들은 보완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은 정식으로 이 디지털 골드 마크를 달고 이 금의 가치 저장 수단을 수행하는 이 금의 위치를 위협을 하려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디지털 골드가 이 진짜 골드에게 유쾌한 반란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커뮤니티의 바람대로 2010년대 초부터 2020년대까지 이 금에 몰려있던 돈이 이 비트코인으로 조금이라도 옮겨왔을까요?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이제 위험한 자산이 이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되는 금으로 옮겨오는 양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양도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근데 아직 이 금에 있는 돈이 이 옮겨오는 거는 아니고 같이 올라가고 있네요. 아직까지는 뭐 금에게 뭐 상처도 못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시총을 봐도 이 금은 굳건한 1위를 지키고 있고 이 비트코인도 돈이 많이 몰리고는 있는데 아직 많이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은 이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작은 목표로 두었던 이 가치 저장의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을까요?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때 대표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나라의 자국 화폐가 뭐 휴지 조각이 된다 라는 이 소문이 퍼진 적이 있었어요. 이때 만약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쟁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국의 돈을 금 같은 가치를 저장하는 안전한 화폐로 바꾸어 놓고 이 전쟁이 끝나고 이 금을 갖다가 다시 본인들의 돈을 바꾸어 놨다면은 이 금은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서 아주 완벽한 목적을 달성했겠죠. 그럼 이번 전쟁에서는 사람들이 금을 선택했을까요? 비트코인을 선택했을까요? 이번 대전에서는 이 디지털 골드라고 하는 비트코인이 이 금에게 완패를 당했죠. 금은 이 8개월 만에 최고 가격을 찍은 반면 비트코인은 뭐 주식 나스닥이랑 동반 하락했어요. 아직도 시장은 이 비트코인을 이 가치를 저장하는 안전자산이 아닌 이 투자를 위한 위험자산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여전히 이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이 투기성 자산이 아닌 이 안전한 자산 쪽으로 이 방향을 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 비트코인 외에 다른 알트코인과 관련되어서는 아직 뭐 전혀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코니님 뭐 제 도지코인도 가치 저장 수단 아직 그런 말 안 드렸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시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비트코인은 이 기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서 이 화폐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이 시장에 참여해보려 했으나 여러 장벽으로 인해 뭐 당장은 뭐 좌절된 것으로 보이고 뭐 당장은 조금 더 현실적인 목표를 이 금으로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 가치 저장 수단 성격의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안정성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고요. 현재도 비트코인은 지구 전체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비트코인 입출금 내역을 투명하고 공평하게 이 모두가 볼 수 있는 보관함에 그 모든 거래 내역을 공개를 하면서 전 세계 여기저기로 송금을 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단 한 번도 해킹당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실수로 개인이나 거래소가 해킹당한 적은 있었지만 블록체인 자체는 현재까지 이 모든 공격을 완벽히 방어하며 이 신뢰를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은 이 기존의 블록체인에 어떤 기능들을 추가를 해가지고 이 화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인 이 신뢰, 기계적인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싫어하시는 이 기술적인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